무교병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발효되지 않는 떡이다 이 뜻입니다. 이 무교병이라는 것은 이 무교병은 이게 첫째는 죄를 의미합니다. 죄를 의미해요. 그러니까 누룩이라는 게 죄를 의미합니다. 첫 번째 뜻이 죄를 의미합니다. 누룩되지 않는 떡.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을 의미합니다. 고난.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무덤에 들어가셨죠. 그게 고난이죠. 말하자면 이두 가지를 의미하죠. 죄와 고난을 의미합니다. 이 인간이 부패된 그이 죄성이 있는 그 부패성을 제한, 바로 그것이 무교병입니다. 그래서 무교병을 먹을 때마다 뭘 생각해야 됩니까? 아,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. 나도 죄를 물리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다짐하는 날이죠, 그죠? 네. 그래서 이 아담은 초식절이 있죠. 유월절, 무교절, 초식절이 같은 달에 있어요. 15일 사이에 다 벌어지는 일이거든요. 그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, 이 아담,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은 첫 하늘과 첫 땅이에요. 그죠? 그때는 이 아담은 죽음, 첫 번째 죽음의 열매예요. 죽음의 열매지만, 이 예수님은 뭐예요? 부활의 첫 열매라고. 부활의 첫 열매.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순간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예요. 물론 몸은 죽을지 몰라도 다시 부활한다 이거예요. 그게 바로 7대 절기의 마지막에 초막절에 나오는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간다 이겁니다. 그죠? 그때에서야 비로소 완전한 안식에 들어간다 이거예요. 안식이 유월절부터 시작해서 초막절까지 면면이 하나님의 안식. 이 안식일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7대 절기의 기본이에요. 안식일도 가정이 가장 성경적인 기본이에요. 가족 간의 유대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장 기본 단위가 가정이에요. 가정을 소중히 생각하셔야 합니다. 그죠? 이제 가정이 없는 사람은 교회죠. 주 안에 있는 형제들. 개교회가 아니고 주 안에 있는 형제들은 다한 형제예요. 그런 아멘. 아멘.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셔야 돼요. 그죠? 자, 여기 보시면 그 레위기 23장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7대 절기가 나와 있습니다. 7대 절기는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, 오순절, 나팔절, 속죄일, 초막절이라고 그래가지고 첫 달, 이 유월절은 정월, 말하자면 유대력으로 해서 1월입니다. 1월, 정월 15일부터 시작되는 거죠. 그래서 7일간 이 요한에 이게 다 들어갑니다. 유월절, 무교절, 초실절 다 들어가요. 초실절 뭡니까?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. 안식부 첫날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나팔절, 여기까지가 여기가 이제 말하자면 유대력으로 7월이 7월입니다. 7월.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7월 15일부터 지내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 농사가 다 끝나요. 그래서 이게 우리 따지면 정월이 3, 4월입니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. 우리가 이게 전체가 좁게 말하면 인간의 말하자면 구원의 역사예요. 아멘. 왜 그러냐면 보세요. 이게 구원이죠. 이거는 성별된 삶. 그러니까 누룩을 지향한다.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. 이게 첫 번째로. 첫 번째 비유는 그 삶을 의미하고 이건 부활이죠.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성령 강림이 있죠. 성령 강림이 있고 그다음에 드디어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이 있고 초막절이 있습니다. 마지막 예수님 초림과 초림과 재림을 의미하죠. 그래서 이 전체가 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역사입니다. 동시에 온 우주의 구원의 역사입니다. 하늘에 아멘. 아멘. 계시는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에 대단히 대단히 중요합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이런 영적인 뜻을 마음에 깊이 새겨서 하나하나 말씀을 볼 때마다 그걸 짚어나가는 그런 신앙의 분별이 필요해요.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. 분명히 죄를 회개했는데도 왜 아무 느낌이 없느냐?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왜 아무 느낌이 없느냐? 이게 내가 용서받은 게 효과가 없나?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자신의 체험을 믿는 거지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. 이게 신앙의 기본이에요. 자기 체험을 믿지 말고 뭘 믿으라고요? 말씀에 나온 사실을 그대로 믿으시라 이 말입니다.